네, 갑작스러운 화이자의 발표에 시간이 밀려버린 우리 미래에스대회 서철수 센터장님 모시고 글로벌 주식 투자 혹은 뭐 글로벌 자산 배분에 관한 이야기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급작스러운 이벤트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이 밀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요, 죄송스럽게요. 워낙 중요한 일이어서. 네. 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댈 때 네. 대고 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제가 사실 급하게 저희 김태희 연구원께 전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뭐 몇 마디 떠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부탁을 급히 드렸는데 네. 우리 김태희 연구원께서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네, 조금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상황이 조금 더 파악이 되면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일단 뭐 중요한 이벤트는 뭐 중요한 이벤트고 또 우리는 투자자들은 중요한 더 중요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글로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구도로 가느냐, 어떤 자산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네, 선거 네, 네. 그러니까 미 대선 이후에 시장 뭐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네. 방금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네. 워낙 중요한 말하자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할 수도 있게 한 일주일 전에만 나왔어도 사실은 아마 그 파이자 내부적으로는 이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요새 뭐 어느 드라마 못지않게도 재밌는 일들이 미국에서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게임 체인저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움직임도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른바 가치주 밸류주 성장주하고 네. 그다음에 가치주 그다음에 뭐 시클리컬 네. 이런 쪽에 로테이션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른바 기대했던 블루 웨이브가 무산이 사실상 되고 네. 또 코로나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최근 며칠 동안의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불붙었던 가치주들인지 시클리컬 네. 혹은 중소형주 이게 이제 선거 전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블루웨이브가 무산되고 네. 코로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물러나고 다시금 금리도 조금 안정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성장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딱 이런 국면에서 지금 백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종의 로테이션 내지는 뭐 롱숏 같은 측면에서는 약간 역회전이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클리컬이나 밸류나 네. 중소형들이 오늘도 더 빨리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네. 사실은 대응 전략 측면 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초기 뭐 좀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나타나는 양상은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혹은 그동안 워낙 많이 타격을 받았던 코로나 피해주들이 네. 지금 빠르게 키높이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로테이션이냐 아니면은 키높이냐 뭘로 판단하냐에 따라서 네. 대응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로테이션은 사실은 롱숏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아까 잠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빠졌습니다만은 이쪽은 팔고 한쪽은 쫓아가야 사고. 되는 그런 네. 경우일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키 맞추기다라고 하면 굳이 뭐 팔고 사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느 한쪽 쫓아가는 쪽만 네. 또 쫓아가는 거냐 이런 것인데 글쎄요. 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중요한 마일스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굳이 뭐 이렇게 로테이션이라는 것 쪽보다는 네. 그동안 눌렸던 쪽이 급하게 쫓아오며 올라오는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냐 확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업종에 따라서 10% 20%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단기적인 캐치업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래도 약간 한두 가지 생각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와 같은 눌렸던 코로나 피해주들이 네. 단계적으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몇 주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업종이 실제로 실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네.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전 세계인이 다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백신 맞고 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뜻하자는 상황들도 일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까지 갈 때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어차피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한번 확 치고 올라가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민할 거는 정책 대응 측면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정책이 그동안 이제 워낙 역할 많이 해줬고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가장 중요한 논리는 당연히 코로나에 의한 네네네.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큰 빛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재정정책 특히 지금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네. 일단 잡은 걸로 보입니다만은 뭐 내년 1월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현재로 왔을 때는 공화당이 상원은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번 백신 이전에서도 네. 상원은 계속해서 무리한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이제 펼치면서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더더욱 더 무리한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펼치면서 기대했던 재정보다도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 측면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제 일부분 그런 것들은 다시 되돌아가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구 실업이라든지 네네. 이미 폐업해본 가게라든지 물론 살아남은 가게들은 생존자의 효용을 네.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사라진 것들은 다시 되돌아가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건데 뭐냐면 백신은 분명히 마일스톤 이게 뭐 제대로 된 백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정 아래 분명히 마일스톤이고 게임 체인저 정도의 큰 사건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이 키노피들 쭉 올라온 것들은 중소형주 그다음에 억눌렸던 매수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쭉 뻗어날 건가에는 조금 더 살펴볼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사건 터지면요. 네. 주식시장에는 아주 큰 태풍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관련된 무슨 바이오나 뭐 제약업체들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단기간으로 보자면 굉장히 갈 테고 그리고 남은 친구들은 관심을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아주 큰 이슈가 터지면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이벤트에 조금은 혜택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그렇죠. 뭘 또 살려고 해도 가격이 또 엄청나게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 있으면 겁도 덜컥 나고요. 이럴 때 어떻게 좀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뭐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좀 변화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네.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께서 효과적으로 따라붙기에는 네.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투자하셨던 빅테크 중심의 성장주들이 조금 소외받는다고 할 때 네. 또 사실 조금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물론 성장주들은 또 최근에 어제도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좀 올라오고 한다면은 또 그런 측면에서도 일부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본다면은 네. 이와 같은 전부 다 좋은 분위기에서 키노피가 맞추는 것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성장주들 빅테크들을 계속 추천해드렸던 것은 네. 물론 코로나와 언택트 수혜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거는 뭐 코로나가 있었든 혹은 백신이 나오든 사실은 아주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네. 네. 만약에 비유한다면은 우리 전에 9.11 테러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만은 네.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안보에 대한 개념들이 인식들이 네. 한 차원 높아지고 그게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건강과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과 인식은 한 단계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네. 성장하는 섹터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이런 인식들도 네. 또다시 한번 높아졌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억눌렸던 코로나 피해줄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 바깥에 있던 원래 잘 나가던 그런 주식들도 물론 잠깐 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원래 좋은 것들은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원래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긴급한 상황이니까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내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요? 네. 환율은 아마도 지금처럼 네. 지금 분위기, 주시장 분위기가 계속 며칠 더 간다라고 본다면은 네. 달러는 아무래도 약해지면서 지금 계속 최근에 진행되었던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즉 원화의 강세는 네.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좀 더 이어집니까? 네. 그러면 그 연준은 지금까지 계속 뭐 많이 풀었고 많이 풀었잖아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풀었던 기조를 살짝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더 뭐 이렇게 풀게 됩니까? 연준은 중앙은행이고요. 네. 중앙은행은 그 특성상 속성상 선제적으로 특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시장 반응에 대해서만 보고 선제적으로 네. 움직일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를 살짝 넘어갈 수 있는 평균적으로 네.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네. 아마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것 같고요. 당분간은 기존의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백신이 진짜로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네. 더 통화 완화를 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만약에 이 백신이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한다고 치고 내년 뭐 한 어쨌든 굉장히 빨리 급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뭐 이렇게 이제 백신이 그래도 꽤 뭐 선진국들 뭐 혹은 뭐 개발도상국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졌다고 본다면 그때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뭐 산업군이라든지 뭐 카테고리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까? 아 주식 투자 관점에서요? 네네. 아 그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코로나가 왔든 혹은 백신이 오든 기존에 원래 계속 잘 나가는 친구들 예, 잘 나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더십을 잃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제가 참고로 이번에 그림 그 그려 거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네.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 먼저 주실래요? 예, 그 표 있죠, 표. 어떤 표입니까 이게? 그림이. 야, 요게요. 네. 지난 20년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탑10 종목들을 시기별로 본 겁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2000년 말에 글로벌 탑10 기업들, 그리고 2010년도에 탑 2010년 말의 기업, 네. 그리고 오늘날 탑10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뭐 당연히 애플이 세계 최고죠. 근데 10년 전에는 엑슨이었어요. 네. 석유 회사였고 2000년에는 뭐 GE였고요. 아. 그리고 2010년도하고 2020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탑10에 있고 네.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말에는 엑슨도 그렇고 페트로차이나도 그렇고 뭐 BHP그룹도 이게 광산업체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뭐 페트로브라스도 그렇고 대체로 쉘도 그렇고 원자재, 원유 이런 쪽이 상당히 그 많았죠. 네네. 그런데 2020년 10년 사이에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를 볼 수,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애플, MS 그리고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10년 사이에 이 산업계의 트렌드의 커다란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빅테크들이 지난 10년 동안 산업을 이끌면서
주도주로 성장을 해온 것이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2030년도 향후에도 이제 어느 기업들이 과연 탑10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부분은 사실은 2~3년마다 바뀌는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뭐 밸류주가 어떻고 뭐 그로스 성장주가 어떻고 혹은 뭐 시클리컬이 어떻고 혹은 언택이 어떻고 뭐 컨택이 어떻고 이와 같은 1~2년 사이, 3~4년 사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뛰어넘는 네. 10년을 놓고 봤을 때 그 산업의 트렌드, 테마를 끌고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네. 원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사실 연관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시황도 시황이지만 네. 원래는 주식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관련된 그와 같은 방법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거냐 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을 혹은 20년을 놓고 봤었을 때 네. 산업 트렌드가 크게 바뀌면서 주도두근이 바뀌었고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물론 좋은 회사들입니다만 2030년도에는 과연 어떤 주식들이 이 테이블에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네. 투자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긴 안목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오든 혹은 네. 백신이 뭐 나오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성장하는 섹터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4차 산업의 신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거나 혹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플랫폼을 잘 쓰는 기업들 이런 네.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여기 지금 나열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좀 더 많은 비중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지금은 그렇어요. 지금은 그렇고요. 조금 더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2030년 근처로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애플 이후의 세상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이. 네. 근데 그런 트렌드, 테마들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네. 그냥 단기적으로 뭐 돈 좀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긴 관점에서 노후를 대비하고 네. 경제적인 독립을 어느 정도 갖추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인데 네. 그러자면은 가계 자산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증식해 나가야 됩니다. 네. 좀 그림 또 하나만 잠깐 보여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입니까? 요거는 뭐 가계의 자산 구성입니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간의 그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부동산이 75%가 넘습니다. 아, 실물 자산. 네. 그렇죠. 그리고 금융 자산 25%가 좀 안 되는데 네. 그 금융 자산도 오른쪽에 쪼개 보시면은 보험 연금 그다음에 현금 예금 이게 75%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와 같은 상품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형 상품들이죠. 그다음에 주식은 뭐 국내 15% 해외 0.3%밖에 안 되거든요. 요컨대 자산을 계속해서 증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나가야 노후가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현재 가계 자산을 보면 부동산이 75%인데 이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사면서 증식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겠죠. 정책도 막고 있고 네, 사회 네.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자산 측을 보면 금융자산의 70%에서 80% 차지하고 있는 1D형 상품. 1D형 상품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1D형이라는 게 이자 받는. 그렇죠. 네. 네. 1D형 인컴형 상품들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실질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장기간 여기다가 이쪽으로 자산을 늘려나가기는 좋지 않은 구도인 것이죠. 네. 그럼 남아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식도 보시면은 국내 주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해외 주식은 올해 좀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네. 단기적인 이런 오늘도 뭐 출렁이 큽니다만은 단기적인 출렁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물론 좋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주식 투자의 정석은 왜 하냐라고 그런다면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우리 노후에 대비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독립을 좀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네. 자산을 계속해서 증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가계 자산을 보니까 부동산 이건 더 이상 더 사고 하기 힘들다. 네. 예금은
이 상태로 갔다가는 오래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점점 더 손해라는 거죠. 주식밖에 없는데 주식도 국내 주식은 2007년도 2000대 코스피가 올랐는데 지금도 2000대예요. 근데 해외 주식에 좋은 우량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샀다 팔았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런데 뭘 살 것인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섹터, 혁신하는 기업들이 2010년, 20년을 넘으면서 주도를 하고 있고 2030년도도 제가 아직 눈에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네. 일단은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 혁신하는 기술의 플랫폼을 뭐 잘 활용한 혹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지금 2020년대에 나열되어 있는 아까 그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 회사들에 조금 더 우리는 무게를 둡니까? 아니면 이 회사 넥스트에 무게를 두는 게 더 맞습니까? 넥스트도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개별 기업 길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코어 퓨어한 팩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이커머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퓨어한 팩터들을 잘 발라내 가지고 의미 있는 하나의 군을 만든 게 예를 들면 테마틱 ETF거든요. 올해 들어서 테마틱 ETF가 성과도 매우 좋고 네. YTD 60%, 70%, 80%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 네.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에서도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ETF 쪽이 예, 테마틱 네. ETF가 특히 네. 이쪽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성과도 좋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네. 아, 성적이 좋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원래 이제 준비하신 내용을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날이 날인 만큼 네,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네. 또 불러주시면 나와서 못다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철 센터장님 아마 저희 글로벌 라이브하고 첫날인가? 네, 제일 처음. 예, 그렇죠. 오셨었죠. 예, 예,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저한테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서철 센터장님을 이렇게 짧게밖에 못 뵌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날은 또 많으니까요.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우리 센터장님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투자 ETF 쪽에 아주 전문성이 있으신 우리 서철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